자, 오늘은 선자세, 서서 하는 동작 중에 선자세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 할 자세들은 타다아사나와 하스타우타아사나 동작들을 할 거예요. 척추에 도움이 되는 자세고, 그 다음에 뭐랄까 대퇴 이두근을 늘려주는 자세예요. 동작을 하시다가 허리에 무리가 되신다고 하면 동작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과 나눠서 해야 할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집중하시고, 그리고 호흡과 동작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본인한테 집중을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트 앞쪽에 나와주세요. 자, 본인의 발 간격은 매트 앞쪽에 한 두 발 정도 띄워주시고요. 두 발을 모아주겠습니다. 모았을 때 본인의 엄지발가락에 수평이 맞는지 체크한 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종지뼈의 안쪽 복숭아뼈를 말하는 거예요. 붙이고 꼬리뼈가 바닥을 향해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 척추, 정수리가 천정을 향할 수 있도록 길어지세요.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서 손끝 쪽으로 길어지고, 잠시 눈을 감아주겠습니다. 자, 내 체중이 흔들리지 않는지 잘 느껴보세요. 자, 지금 이 자세가 타다아사나, 흔들린다면 분명히 본인의 체중이 분산된 거고, 마찬가지로 허리가 꺾여 있거나 망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호흡에 잠시 집중을 해주세요. 호흡은 5호흡 세겠습니다. 하나, 둘. 꼬리뼈는 바닥을 향하고 내 체중이 바닥 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위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셋. 두 발은 뿌리를 박듯이 땅에서, 그 땅에서 기운이 올라와 위로 뻗어나가세요. 다섯. 자, 마시노의 양손 위로 쭉 뻗어서 몸통을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엄지손끝 바라겠습니다. 호흡 들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의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셋.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꼬리뼈 바닥 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몸통 계속 위로 뻗어 올리세요. 다섯. 자, 내쉬호흡의 우타아사나, 상체 앞쪽으로 깊게 접어주며 이마가 정강해 올 수 있도록. 허리에 무리가 된다면 살짝 무릎을 밴딩하세요. 그리고 목에 중력이 가지 않도록 툭 떠올리세요. 어깨가 무리가 되지 않게 어깨는 쓱 넣어주시고요. 괜찮으면 무릎을 펴주겠습니다. 자, 호흡 하나. 내 체중 마찬가지예요. 앞뒤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세요. 둘. 내쉬호흡에 본인의 아랫배를 본인의 요추 뒤쪽으로 내쉬호흡을 보내보세요. 셋. 넷. 다섯. 자, 마시노의 손끝 세워서 우타아사나 아니라 반전을 상체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허벅다리 쭉펴서 무릎을 허벅지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상체는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어깨 무겁지 않게 날개 안으로 밀어내세요. 그리고 쇄골이 넓어지게 하세요. 세 개의 손가락은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힘으로 몸통 끌어올리세요. 하나, 둘. 내쉬호흡에 아랫배 쭉 끌어당겨 척추 앞쪽으로 더 뻗어가겠습니다. 셋. 상체가 앞쪽으로 밀려나도 안 돼요. 내 체중이 가운데 있게 하세요. 넷. 다섯. 다시 그대로 상체 세워주면 우타아사나. 마시노베 하스타 우타아사나, 몸통 끌어올리겠습니다. 호 하나로 내쉬세요. 그대로 양손 가슴 앞, 양손 끌어 타다아사나. 자, 한번 한 세트를 저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들어 마십니다. 하스타 우타아사나, 내쉬 우타아사나,
마시며 손끝 세워 아르다 우타사나. 내쉬며 다시 우타사나. 들어 마시며 하스타 우타사나. 내쉬며 가스마. 손 풀어 타바사나. 자, 그대로 야 이거를 호흡을 항상 다섯도 그리고 두 발을 모았을 때 본인의 체중이 분산되지 않게 만약 허리가 전방이 심하면 눈을 감았을 때 체중이 계속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후방이 심하면 체중이 뒤꿈치로 많이 가세요. 본인의 꼬리뼈는 수직, 일직선 그리고 복부를 위로 계속 하나의 나무는 뿌리를 박아서 위로 뻗어나가셔야죠. 어깨는 긴장이 풀려있고 그 어깨는 계속 손끝 쪽으로 그리고 척추가 위로 길어질 수 있도록 본인의 발부터 그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호흡을 하셔야 하고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지 말고 손끝 쪽으로 내려주시고 자, 본인의 집에서 하실 때도 먼저 기반이라는 게 있죠. 본인의 발바닥 발바닥에서부터 기반을 잡아서 아랫배 힘이 풀리지 않도록 집에서 다섯 동작만 해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이 세 동작을 해보시고 노력만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만약 대퇴부가 너무 아프면 제가 아까 말했죠. 무릎을 살짝 밴딩 하시라고요. 오짜다리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양손 합장해 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